알쏭달쏭 우리말 바르기 오늘의 프로그램은 최강 야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말 바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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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일어서서 해야지. 일어나서. 건방지게 말이야! 일어서서 해야지. 일어나서. 건방지게 말이야! 꼰머. 꼰머는 꼰대를 재미있게 표현한 신조어인데요. 탈심이만 아꼈어도 용돈이 남아 돌았겠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할 때 꼰대라는 은어를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왜 꼰대가 아닌 꼰머라고 하는 걸까요? 유명 커뮤니티에서 모양이 비슷한 한글 자모를 바꿔 쓰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멍멍이를 댕댕이로 또 명작을 띵작으로 표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꼰머도 같은 맥락으로 쓰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너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응? 내 마음 알지? 꼰머 대신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권위적인 사람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우리말 바로기입니다. 남해안 코스 좌익수, 유격수 모이는데요.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경빈의 희생타점, 정근호의 적시타, 동점을 만든 최강 몬스터즈 3-3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나 피치를 너무 올렸는데 지금? 나 너무 몰입했어. 야, 내가 볼 때 오늘 같은 경기 끝내기 나올 수도 있어. 아. 땡땡러. 땡땡러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뭐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ER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아, 어때요? 예를 들어 캠핑을 자주 하는 사람을 캠핑러,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게임러, 이렇게 단어 뒤에 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나 피치를 너무 올렸는데 지금? 나 너무 몰입했어. 땡땡러보다 꾼, 쟁이를 붙여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우리말 바르기입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네요? 아, 맛있네. 이거 못 먹나 아까? 나 이거 못 먹어 먹었잖아. 어? 못 먹는다. 참치. 잔앗괴. 잔앗괴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할머님, 별사람 감사합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과한 행동을 비꼬듯이 혹은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올바른 언어 문화를 위해 방송에서라도 좀 더 순화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잔앗괴 대신 돈 벌기에 열심인 사람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꼰머는 권위적인 사람, 땡땡러는 꾼, 쟁이, 잔앗괴는 돈 벌기에 열심인 사람,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요?